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발 컨텐츠는 길거리에 있는 시민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먼저 시민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시계도 있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 영락없는 시민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GTA5의 시민들은요 모델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도시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변에 오시면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시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워서 선탠을 하거나 셀카를 찍고 있는 시민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산에 오시면은 등산복 차림의 시민을 볼 수도 있어요. 이 가방 왠지 모르게 탐이 나는군요. 오케이. 뚝배기. 자,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시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보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시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뚝배기. 여러분들, 그리고 잘 사는 시민이 있으면은 못 사는 시민도 있겠죠? 이곳이 아마 노숙자들의 거주지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숙자 NPC의 특징은요, 옷차림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죠. 머리카락도 안 감은 것 같고. 자, 아마도 여기서 자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메리웨더인데요, 제가 오자마자 격하게 환영해주네요. 메리웨더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피색의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일단 이곳을 떠날게요. 자, 그리고 군사기지의 NPC 같은 경우는요, 오하열을 맞춰서 행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멋있어요. 근데 한 자리가 비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를 껴서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어디까지 간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A few inches later. 자, 그리고 해변가 옆에 보시면은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한번 계속 기다려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밤이 돼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집에 안 가는 걸까요? 자, 다음에는 시민의 인공지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깨빵을 치면은 아마 도망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민 같은 경우는요 달려가다가 톡 치기만 해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망가는데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자, 치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뭐야, 왜 지들끼리 왜 싸우는데. 자, 시민들도 자기들끼리 엉키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와,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민을 공격했을 때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가끔씩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상대방 주먹이 날아올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자, 보시는 것처럼 회피를 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용감한 시민들이 저와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총을 꺼내면은 도망갑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총만 꺼내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시민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달리는 차를 조준하면은 오케이. 자, 후진하고 차를 버리고 달아나거나 또는 저를 치고 갑니다. 주로 이 두 가지의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민들은요, 제가 이제 비싼 차를 가지고 가면은 제 차를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바로 찍죠. 이게 클라스입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시민들한테 엿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엿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일단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네요. 자, 그렇다면은 좀 위험한 사람들한테 가서 엿을 날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갱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엿을 날리면 자, 등 뒤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내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 런처를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발. 자,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주행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시민마다 달리기 속도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역캐보다는 남캐가 조금 더 달리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캐릭은 이 사람들보다 더 빠르지만요. 자, 다음에는 시민의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산을 타볼게요. 가자. 자, 과연 점프! 가자! 나이스 샷!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트럭에 아무도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시민들을 비질란테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과연 비질란테의 힘은 어떨지? 발사! 자, 다시 한번 더 비질란테 빵야.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모델링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행동 양식이라던가 AI가 약간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